오늘은 구이용고기, 돼지 특수 부위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돼지 갈매기살이 나오는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갈매기살만 없고 나머지는 별볼일 없는 살도 아닙니다.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위는 스페어 립스입니다. 이 부위는 길쭉한 뼈들이 있어서 등갈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등갈비가 아니라 삼겹살에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뼈를 제거해서 삼겹살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낯설고 감이 안 오시죠? 삼겹살 끝자락, 오돌뼈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 왜 미국 포크벨리는 한국 삼겹살에 비해 얇고 살코기 부분이 별로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삼겹살 부분은 미국에서는 포크벨리와 스페어립스로 소분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삼겹살에 포함되는 반가운 부위긴 하지만 끝에 위치한 부위라 이 부분을 삼겹살같이 썰어서 구워먹기엔 무척 퍽퍽합니다. 하지만 갈비찜, 매운 돼지 갈비찜, 김치찜이나 김치찌개 등 뼈째 요리에 사용하신다면 한국식 등갈비를 사용한 것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가 됩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베이비 백립스와 세인트 루이스 스타일 립스란 고기가 있습니다. 베이비 백립스가 등갈비이고요. 이 부위는 나중에 따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스타일 립스라는 부위는 이 스페어 립스에 포함되는 부위입니다. 스페어 립스는 긴 뼈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일자로 잘라서 소분됩니다. 이 중 긴 뼈가 있는 부분을 세인트 루이스 스타일 립스라고 하고 갈매기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 뼈가 없는 부위를 립팁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살은 많지만 조금 큰 뼈와 자잘한 오돌뼈가 있습니다. 한국 삼겹살에서 오돌뼈 있는 부위가 바로 이 부위예요. 만들려고 하는 요리에 따라서 스페어 립스로 사실지 일부인 세인트 루이스 스타일 립스로 사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매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스페어 립스는 대부분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가격이 참 좋죠? 이 커다란 부위가 저희 지역에서는 파운드당 1.9불, 덩어리로 10불이 안됩니다. 하지만 뼈가 대부분이고 덩어리당 뼈 개수는 비슷합니다. 덩어리 가격이 싸다면 살이 별로 안 붙었고 비싸면 살이 더 많이 붙어있는 편이니 가격도 참고하시면서 뼈 쪽에 살이 많이 붙어있는 것으로 구매하세요. 방심했다가는 매운탕용 생선뼈같이 살이 너무 잘 발라진 돼지뼈를 보시게 됩니다. 아까 이 부분에 갈매기살이 있다고 했는데 갈매기살은 아주 대놓고 있습니다. 포장된 걸로 보시면은 한쪽 면은 붉은색 살이 보이는 면이고 반대쪽은 하얀색 막으로 덮여있는 면인데 이 하얀 막 쪽을 보시면은 어깨띠 한 것 마냥 덩어리 하나가 사선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갈매기살입니다. 이왕 사시는 거 갈매기살이 확실히 있고 있는 김에 두툼한 것으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포장을 뜯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질할 때 왼쪽 부위, 오른쪽 부위가 다르니까 저와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먼저 갈매기살을 분리해 줄게요. 보시면은 갈매기살은 포스트잇 마냥 한쪽 끝에만 붙어 있습니다. 반대는 팔랑거리죠? 접혀져 있는 안쪽에서부터 붙어 있는 부분 끝을 따라서 칼선을 넣어주면서 분리해주면 됩니다. 책에 붙은 포스트잇 같이 이 하얀 막 부분 위에 갈매기살이 붙어 있는 거라서 분리하실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분리된 갈매기살이고요. 막으로 덮여있는데 취향에 따라 막을 같이 드셔도 되고 막을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자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결의 수직으로 고기가 얇으니까 사선으로 적당한 두께로 잘라주셔도 좋고 핫도그 빵 같이 끝을 남기고 반으로 잘라서 썰어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끝을 남기지 않고 아예 반으로 잘라서 썰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남은 고기가 삼겹으로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여기는 그냥 손질 없이 통째로 미국식 바베큐로 구워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소금 후추만 쳐서 구워도 퍽퍽하지 않고 맛있고요. 찜이나 찌개 같은 한식에 쓰기 위해서는 소분을 해야겠죠? 먼저 아까 말씀드린 두 부위로 소분하겠습니다. 긴 뼈가 있는 세인트 루이스 스타일과 긴 뼈가 없는 립팁스로 잘라줄 거예요. 판매용 세인트 루이스 스타일은 보기 좋게 일자로 뼈까지 잘라버립니다만 우리는 손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긴 뼈들의 끝을 봐주셔야 합니다. 딱 봐도 어디가 끝인지 눈에 보이시죠? 끝과 끝을 이어가면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보다 실패 없이 하기 위해선 긴 뼈의 끝쯤에 칼집을 넣어봐서 뼈가 확실히 끝났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냥 자르다가 뼈에 가로막혀서 칼선을 추가로 또 넣게 되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오돌뼈도 있는 부위라 잘라지면 그냥 자르면 되고 안 잘라지면 위로 올라가면서 잘라지는 곳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만들어둔 칼집을 이어가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요. 이 세인트 루이스 쪽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등갈비 같이 뼈와 뼈 사이를 잘라주신 후 쓰시면 됩니다. 남은 립 팁스 부위는 한쪽은 두툼하고 넓적한 뼈가 있고 반대쪽은 큰 뼈는 없지만 오돌뼈가 있습니다. 이 부위도 아래같이 오돌뼈, 오돌뼈 사이를 잘라서 길쭉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 두꺼운 뼈가 있는 부분은 일반 칼로는 안 잘려서 따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 부분을 향한 이쪽 뼈 끝쪽과 아래 오돌뼈 오돌뼈 사이를 봐두신 후에 일자로 잘라줍니다. 가운데 있는 오돌뼈는 잘 잘라져요. 이렇게 분리가 됐다면 이제 오돌뼈 있는 아래쪽과 두꺼운 뼈 있는 부분을 나눠줄 거예요. 오돌뼈를 봐두신 후에 이 오돌뼈를 손으로 만지면서 따라 올라가면 오돌뼈가 끝나는 곳, 움푹 파인 느낌이 나는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칼이 들어간다 하면 제대로 찾으신 거예요. 그 다음 오돌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찾기 힘드시면 그냥 중간을 잘라주세요. 다 하셨으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어가면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 오돌뼈 부분과 두꺼운 뼈 있는 부분도 분리를 했고요. 이 두꺼운 뼈 부분 위에 보시면 이 두툼한 살들이 있는데 이쪽 뼈는 판판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분리됩니다. 처음이 낯설지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뼈 구조가 익숙해지시면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자르시면 됩니다.